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크러쉬 소프트 띵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크러쉬 소프트 띵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제 급상승 게임에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받아봤는데,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자세히 들어보시면 뭔가 트럭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들려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밑에 이거를 얼락을 하라는 것 같죠? 얼락. 그리고 화면을 탭해라는 것 같아요. 탭 하니까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계속 탭, 오! 오리가 사망. 오리가 차에 밟혔습니다. 저거를 누르면은, 방금 오리를 잡아서 8원을 준것 같아요. 바로 얻어버리고. 뭔가 또 누르라는데, 오토 드라이브 얼락. 오케이, 얼락했습니다. 이제 제가 터치를 안 해도 자동으로, 요런 식으로 사망하게 만드네요. 이 뭔가 오리가 좀 불쌍하긴 한데, 일단은 뭔 게임인지 대충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동차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부수는 게임이겠죠? 오리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쉽게도 현질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광고를 보면은 여러 같이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광고를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광고 보고 왔는데 다른 거는 안 빠지고 광고가 하나밖에 안 빠집니다. 왜죠? 일단은 터치해서 빠르게 한번 키워봅시다. 터치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오리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쌍한 오리 녀석들, 그동안에 모였던 돈들 한번 받아볼게요. 아, 광고를 봐가지고 세 배로 더 받을 수가 있네요. 받자. 오케이, 광고 보고 와구. 지금 돈이 또 생겼는데, 724원. 다른 물건 살수 있거든요? 바로 구입. 이건 뭐죠? 뭐야, 왜안 바뀌어? 또, 어, 뭐냐? 바뀌었다. 오, 물풍선, 와! 한번 터뜨릴 때마다 잠깐만, 얼마야? 135원. 엄청 많이 주는데? 오리는 8원밖에 안 주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죽어라, 물풍선아! 그리고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밑에 돈으로 얼락하는 게 아니고 레벨. 레벨 8을 찍으면은 또 얼락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때는 오리가 나오고, 어쩔 때는 물풍선이 나오고,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이건 뭐냐, 오른쪽에? 어? 뭐야? 돈 모아가지고 차를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밑에 업그레이드를 또 보면은 자동차 스피드. 이거는 바퀴 사이즈를 올려주는 것 같고, 휠 사이즈. 이건 뭐야? 크러싱? 크러싱 레이트? 이게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5,000원까지 모은 다음에, 오케이, 돈 모았고, 바로 이거를 3배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16,000원이나 생겼습니다. 이 16,000원으로 갔다가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해주고, 오, 바퀴가 방금 좀 커졌어요.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는 물풍선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그래야지 더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플러스 오리도 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이게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보이시나요? 이 파란 색깔로 살짝 게이지가 올라갔어. 다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몰라. 자, 일단은 또 빠르게 돈을 모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터치 오지게 해야 돼요. 와, 근데 이제 한번 터트릴 때마다 500원씩 주네. 완전 많이 줍니다. 자, 드디어 레벨 8을 찍었습니다. 아, 레벨 8을 찍으니까 이것도 어차피 돈 주고 사긴 사야 되네요. 결론은 뭐냐면 돈을 내라. 아, 공짜가 안 된다. 하지만 저는 돈을 좀만 더 모아가지고 이 밑에 있는 51,000원짜리, 안 그래도 지금 17,000원이나 모았기 때문에 이거를 광고 보고 3배로 받으면은 바로 그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케이, 현재 2만원까지 모았고 바로다가 광고 봅니다.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와, 6만원이나 생겼는데 요거 바로 이거 삽니다. 큰 물풍선. 이거 대박이야! 보이시나요? 아직 물풍선은 안 나왔는데 한번 터트릴 때마다 3천씩 나왔다. 자, 과연? 짜하하하! 대박이야! 어차피 돈 남으니까, 아니다, 잠깐만. 다른 거 업그레이드 할까? 근데 뭘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단 말이야. 일단 오토 드라이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게다가 속도도 느려. 아, 이거 뭐 하지? 아, 자동차 스피드 올려주면 되겠네. 안 그래도 자동차 속도가 너무 느렸는데. 그거랑 휠 사이즈, 이거 바퀴 올리면은 뭐가 좋은 거죠? 1도 모르겠다. 그냥 뭔지 모를 아무거나 업그레이드나 하고, 5만원까지 모은 다음에 바로 또 광고 3배 봅니다. 이 게임 광고 안 보면 또 플레이 못하게 만들어놨네, 또!
바로 광고. 에, 걔 광고 보고 왔고. 와, 16만원 생겼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돈을 잘 써야 돼. 일단은 큰 풍선 업그레이드 한번 하자. 와, 돈. 한 번만 더 업그레이드. 한 번 터뜨릴 때마다 이제 7,000원씩 주고. 이 게이지를 한번 채워보고 싶은데. 한 레벨 100까지 채우면은 끝까지 찰 것 같긴 하거든요. 오, 이거 돈 되나 되나 되나. 자, 과연 50이네? 오! 오! 꽃게? 꽃게 뭐야 이거? 꽃게로 바뀌었습니다. 모습이 계속 바뀌는구나. 근데 왜 하필 꽃게냐? 오리에서 꽃게? 전혀 연관성 없는 것 같은데. 오, 꽃게! 오, 좀 잔인한데? 자, 요번에는 돈 좀 많이 모으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현재 40만원까지 모았습니다. 바로 광고 3배. 오케이, 광고가 왔고. 와, 120만원 생겼고. 이게 지금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휠이 커지게 되면은 풍선을 좀 더 빨리 터뜨리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좀 그런 느낌? 이게 풍선이 비쌀수록 잘 안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터뜨리려면은 휠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자, 일단은 돈이 또 생겼으니까 새로운 풍선 얼락 한번 해봅시다. 자, 과연 우유각인데 이거 한번 터뜨릴 때마다 21,000원씩 줍니다. 오, 나왔다 나왔다. 오, 와, 와, 뭐 이상한 소리나.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오, 새로운 풍선 얼락했습니다. 또 이건 뭐냐 정체가. 오, 이게 뭐야. 그리고 50만원이 생겼는데 돈 쓸 데가 너무 많아 이 게임. 자동차 스피드 일단 무조건 올려줘야 됩니다. 휠 사이즈도 좀 올려줘야 되고. 와, 바퀴 커지는 거 봐라. 와우 와우 와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피드 부스트 광고 본 다음에 터치하면 빨라지겠지?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이 상태에서 터치하면은 오,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어요. 확실히. 자, 바로 또 돈 모으고 옵니다. 오케이, 현재 200만원 넘게 모았습니다. 뭔가 자동차를 사고 싶지만 아직 멀었어요. 이거 자동차 너무 비싸. 아, 일단 돈 받고. 에게 광고 모았고. 와, 돈 엄청 많아졌습니다. 요번에는 우유각 좀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다. 이거 물건 딱히 변신시켜봤자 의미가 없어요. 우유각 한 두 번 정도 업그레이드하고 나머지도 업그레이드. 자동차 스피드 올리는데 왜 그대로인 것 같냐? 어? 휠 사이즈 맥스 찍었다. 두랩이 만렙이구나. 오케이, 현재 8000K 820만원 정도 모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3배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광고보고 와구. 25000K 생겼다. 와, 하지만 차를 살려면 한참 남았다. 아니, 차 바꾸면 뭐가 좋길래 이렇게 비싸게 해놓은 거지? 일단은 꽃게 100랩 한번 찍어볼게요. 어차피 돈 많으니까. 오, 꽃게에서 요트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쓸데없네요. 돈도 별로 안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크러쉬 레이트가 무슨 업그레이드인가 했더니 이 풍선 사이의 간격을 좀 줄여주는, 그니까 풍선을 좀 더 빨리 터뜨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업그레이드인 것 같아요. 바로다가 업그레이드 레이드. 진짜 돈 쓸 데가 너무 많다. 아, 이 게임 무슨, 그리고 광고 안 보면 플레이를 못하게 만들어놨어. 결론은 또 돈 모아야 됩니다. 이제 슬슬 지겨운데 일단 그래도 돈은 모아야겠죠? 자, 드디어 20,000K를 모았습니다.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모으는데 지금 너무 지쳤어요. 일단은 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 20,000K를 모았어요. 60,000K짜리인데 광고 보고 3배 받아야죠.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오늘 이 말만 몇 번 하는지 모르겠고. 바로 자동차 삽니다. 내가 진짜 이거 사려고. 바로 구입. 엔터. 오! 오호! 오! 오, 뭐야. 자동차를 바꾸니까 이 풍선들 이것도 다 바뀌고. 뭐야, 업그레이드는 왜 또 초기화 됐는데. 아니, 그리고 최소 얼락이 7465K 필요하네. 일단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하기엔 또 너무 아깝잖아. 이거 빠르게 돈 모으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돈 모았고 바로 3배.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바로 새로운 차 얼락을 했는데. 와, 이거 잠깐만. 뭘 부수는 거죠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한번 부술 때마다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와, 근데 확실히 이게 있으니까 돈이 좀 빨리 벌리긴 하네요 갑자기. 그리고 그 전에 쓰던 자동차에서 돈이 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와, 여기까지 키우기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다시.
와, 돈 모이는 거 봐. 진짜 금방 모인다. 와, 너무 대박인데? 바로 또 돈 바꾸고 이 돈으로 갔다가 크러쉬 레이트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지 간격이 아주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좀 올려주고 필 사이즈. 와, 돈 모이는 거 봐. 그냥 대박인데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 것들 너무 비싸요. 이거 가격 보면은 M단이야, M단이. 그리고 다음 자동차는 15,000B.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잠깐만, 여기서 스피드 광고까지 보면 얼마나 빨리 부수려나 한번 봐야겠다. 자, 광고 봤는데 과연 얼마나 빨라질지. 와, 속도 봐. 와, 너무 빠른데? 뭘 부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박입니다. 자, 3분 광고가 끝났는데 그동안에 35만K 엄청 많이 모았습니다. 이거를 3배로 일단 보고,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거 얼락 한번 해줍니다. 와, 잠깐만, 이거 자동차, 오, 자동차 풍선인데 한번 부술 때마다 4,666K. 와, 너무 많이 준다 진짜. 와, 이 자동차가 있으니까 10만K는 그냥 모여요. 와우 와우 와우. 그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오늘은 여기까지다. 크러쉬 소프트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광고를 안 보면은 플레이를 못하는 게임이에요. 이거 지금 계속 플레이하면서 이 스피드 부스터 광고를 계속해서 봤는데 진짜 몇 번을 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스피드 광고랑 이 돈 두 배 광고를 서로 못 보게 해놨는지 동시에 안 봐집니다. 그래서 광고가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되고 이 돈 받으러 갈 때도 가끔씩 광고가 또 뜹니다. 게다가 광고 제거도 없어. 여기 보시면 현질존이 없습니다. 광고 제거를 안 팔어. 그니까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거 진짜 더러운 게임입니다. 광고 안 보면 절대 플레이 못해요. 그래도 이 자동차를 사면은 그때부터는 좀 할만 나네요. 네, 크러쉬 소프트 띵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BBM